네, 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헬마우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판결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참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성범죄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심석희 선수가 이제 미성년자였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제자와 스승 관계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제 이건 명백한 그루밍 성범죄다. 네.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에 우리 스포츠계 전반에 이제 퍼져 있었던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태들이 다 이제 폭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었던 네.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뭐 스포츠가 뭐 올림픽이나 여러 이제 경쟁 경기들을 통해서 성취도 많았지만 이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계 관행이 결국은 폭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졌던 그런 문제를 이제 드러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건강한 스포츠계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사필 규정 이견이 없겠죠. 자, 먼저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 바이든 같이 갑시다. 두 번째,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세 번째, 이재용 슬기로운 독방 생활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실까요? 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퇴임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그제 오후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장관 배지를 달아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수행비서가 가장 놀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어떤 일이고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박영선 장관이 사실상 이제 퇴임식 현장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요. 654일 동안 모두가 장관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해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고마워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장관 배지를 자신의 이제 수행비서에게 직접 달아주면서 늘 집에 있는 시간 빼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빼줬던 저와 함께 했었던 이 수행비서에게 직원을 대표해서 가슴에 달고 있던 장관 배지를 달아드리고 싶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남겼고요. 네. 이 부분은 결국은 사실은 이제 아랫사람 잘 챙긴다는 뭐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게는 뭐 쇼잉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좀 지나치기면은 또 역효과도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비서 말고도 고생한 사람들이 많고 굳이 이런 모습을 꼭 연출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연출의 네. 느낌이 느껴진다. 자, 헬마우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그 연출의 느낌이 든다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박 장관의 행보가 좀 비슷비슷한 어떤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얼마 전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급이 될 때도 그때도 이제 뭐 새벽 송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 이제 부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네.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박 장관이 소개를 하면서 아,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뭐 170여 시간씩 하면서 고생을 해주신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 사실 살짝 좀 겹쳐 보이는 네. 그런 행보긴 하죠. 아마도 이제 박 장관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다선 의원으로 또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시절에 박 장관 이미지로 봤을 때는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경선을 앞두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 이미지들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좀 강성이다. 혹은 뭐 친문계와 이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경선 과정에서는 좀 이제 커버가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 혹은 이제 뭐 부하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네.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 부각시키려는 욕심이 최근 행보들에 이제 비춰 보이는 것 같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굉장히 훈훈하게 봤는데 네.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 어색함이 느껴져서 이게 왜일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2등병인데 중대장님이 다른 부대로 가시면서 이 중대장 계급장을 2등병이 나한테 달아주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네. 아 이거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발이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 2등병 입장에서는 살짝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너무 무거운 배지를 달아주셨네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에 맞춰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관련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도 보냈죠. 뿐만 아니라 SNS에도 축하하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2년 만에 어떤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이고요. 하노이 노딜 직후 개최된 뒤 22개월 만에 NSC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주요 각 세계 각국과의 외교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 축하하며 한미동맹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평한 이 중국에 대해서는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경색된 관계 속에 있지만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에 최대한 협력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지금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에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약간 서두르는 느낌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바이든 정부는 이제 첫 취임을 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힘을 써야 사실 올 중반기 또나 하반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요. 다행히 바이든 정부도 역시 평화 정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다르게 톱다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만이 네. 하반기에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감 있는 외교가 필요한 시기다. 자,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따라 한미 관계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하는 것, 그런 전망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반도가 처한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좀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국 단위의 그 모의고사를 보면 예를 들면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전국에서 10등을 하는데 반에서는 4등인 거예요. 이 반이 이 동아시아라는 이 우리 반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으려다 보면은 이 동맹 비용이 예전보다도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네.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사드 사태 때 경험을 했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가할 때 굉장히 좀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네. 뭐 그랬었던 경험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입니다. 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미 이제 기조를 세워놨던 거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 이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도양하고 태평양 쪽에 미국 우방 국가들이 포위를 한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한 축이 돼야 되는 한반도, 거기서도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 역할을 또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교류 관계도 포기할 수 없고 미국하고의 한미동맹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중간 균형점을 어느 정도로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나 향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외교력 시험대에 올랐군요. 자,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진행된 것이 NSC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외교 안보 라인이 물갈이된 것인데 이때 미국 통이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안보실장을 그만두고 장관 자리로 이제 옮긴 것인데 사실상 현 정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현종 2차장,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이 네 사람이 대미 또는 전 세계 외교를 담당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정의용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안보실장을 거쳐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 장관까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늘 있으면서 이 외교 라인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차장 물러나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만 현 정권이 끝나는 동안은 또 다른 직책을 맡을 수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책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네 사람이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권의 모든 외교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성과를 내야 될 때겠죠. 자,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올랐고요. 민주당 지지율 역시 8주 만에 국민의힘을 제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리얼미터 측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이제 개각 내용이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앞으로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일종의 이제 위협 취지의 발언이죠.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2009년에 어떤 뼈아팠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다 보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히 얘기할 때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지지율 선이 있습니다. 네. 40%에서 한 45% 선.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복원되는 어떤 오뚜기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정감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또 43% 선까지 회복이 되는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지층이 다시 한번 결집하고 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에 첫 시작입니다. 자, 21일 공수처가 출범했는데요. 어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자,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김 처장,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취임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이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의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 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25년 만에 드디어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25년이라는 게 고위공직자들만은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게 성취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권력은 일단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어떤 공식적인 기관의 견제도 받지 않아왔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견제 역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잡을 수 있게 됐다. 이걸 좀 첫 번째로 좀 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경쟁입니다. 권력 기관들끼리 경쟁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함으로써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가 경쟁을 하는 뭐 미국으로 치면 이제 FBI와 뭐 CIA와 국토안보부가 네. 뭐 서로 경쟁을 해서 성취를 이루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권력 기관들끼리 경쟁해서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시작이 됐으면 뭐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아, 권력기관들 사이의 견제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자, 오창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1948년에 이제 검찰청법이 제정되고 나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소독점주의,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 72년 만에 또 나눠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검찰이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위상이 조금은 깨졌다, 조금은 균열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경쟁 체제가 들어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정권에서는 불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상이 3급 이상이고 웬만한 행정기관장은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리가 저질러졌을 경우에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 정권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는가. 네. 결국에는 부패 방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와 정직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수사기관이 지금 3월, 4월 정도는 돼야지 이 진영이 완벽히 꾸려집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민도 역시 지금부터 감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도는 갖춰졌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초대 공수처장으로는 김진우 공수처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뒤 서울지법에서 이 판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임 헌법연구관과 이 국제심의관을 겸임했는데요. 1995년에 이 판사로 임관한 김 처장은 법원과 로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만 일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사 경험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휘하에 또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또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수사 지휘를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우 공수처장 어제 첫 출근도 했습니다. 새로운 공수처 부서 편성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현재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지만 공수처 처장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처장, 바로 밑에 공수처 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해야 될 검사 25명 정도가 이제 앞으로 함께 할 예정이고요. 네. 수사관은 40명 이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선임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직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100명 정도의 규모의 네. 부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출범 후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결국 1호 수사 대상이 누구냐일 텐데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때도 제일 좀 관심이 높았던 게 그래서 1호가 누구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수처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상징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도 이쪽에서 불만이 있고 네. 이쪽으로 해도 이쪽에서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나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1번이 돼야 되지 않냐. 이 공수처를 왜 했느냐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윤석열 총장의 뭐 가족 관련된 수사들 흐지부지 됐던 거 네.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김학의 전 차관 문제 같은 경우도 성접대 문제는 이러저러 하다가 그냥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뭐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뭐 이랬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다시 꺼내서 가져오거나 혹은 이제 논란이 됐던 99만 원 세트, 라임 펀드 관련해가지고 룸살롱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에 대한 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청장이나 검찰을 대상으로 한 거를 1번으로 했을 때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공수처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총장 때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야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이를테면 또 다른 사건은 1호 사건으로 했을 때는 여권 지지층에서 뭐라고 할 거냐 아니 도대체 공수처를 만들어놨더니 뭐하러 만들었냐 이럴 거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아마 좀 신중하게 고민해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호는 신중할 수 있겠지만 수사 대상은 정말 많이 있네요. 자, 공수처 2인자인 차장 인선에도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장 후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M 의원이 앞서서 공수처장에 대한 양력을 읊어줬는데 처장의 양력을 보면은 사실은 수사를 했던 것보다는
연구관 경력이 굉장히 길니다. 그리고 판사 경력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사했었던 이 실무 경험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밝혔듯이 수사형 또는 실무형 리더를 차장 인선에 앉히고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는 수사 경험을 해본 사람이 또는 실무에서 진두지휘해본 사람이 아마 차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네.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정말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독방 수감 생활에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벌 총수라 편히 지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독방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격리 중이죠. 이에 따라 과거 1년 동안 수감된 독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준비했죠? 네, 그림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서울구치소 1동 2층 1번 방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면적은 약 1.9평, 6.56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식사는 1식 3餐 한 개 1,400원 정도라고 합니다. TV는 지상파 방송만 이제 방송이 되고요. 녹화 방송이 5시간, 생방송 시간 생방송이 3시간 30분 가량 틀어진다고 합니다. 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과거 자신도 수감된 적이 있던 해당 독방에 대해 SNS에서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제일 열악한 방이다 이렇게 증언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득 서울구치소 1중 1이 떠오르며 이재용 부회장이 스쳐갔다라면서 나는 2018년 법정 구속으로 재수감돼 이 방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냈다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그는 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이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치소 생활을 한 바가 있죠. 허전 행정관은 이 방은 법정 구성된 요인들의 자살 등 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만든 독방이기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가 있다. 이 부회장이 1년간 그 작은 방에서 감시받으며 겪었을 고초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삼성 총수라고 그나마 대우받는 특별방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방의 끝에는 높이 한 60cm 정도의 시멘트 담장이 있고 가로 80에서 한 90cm, 세로 120cm 정도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곳은 뭐 전천후다.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뭐 크고 작은 볼일도 다 보는 화장실 겸 목욕실이었다. 네. 처음 겪을 때는 뭐 굉장히 난감했었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네, 해마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저 논란을 보면서 일단은 첫 번째 별 걱정을 다 한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연예인 걱정이랑 정치인 걱정을 원래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재벌 총수를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교정 시설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이런 기능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지난 잘못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다시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교정시설의 역할이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도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첫 번째 구속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잘 지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요. 네. 아마 뭐 걱정 안 해주셔도 네.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방에서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던데 이재용 부회장 어땠습니까? 네, 이 구치소 내의 생활 일과표를 좀 보면요. 수감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이렇게
하루 세 차례 자유시간에 TV를 시청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라고 하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017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을 당시에 그 배우 신혜성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죠. 이 황금빛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재벌 오너 일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비춰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의 가짜 옥중 서신이 돈다고 하던데 직접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실제로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더군요. 아,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용입니다. 아, 삼성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룹의 본사부터 제3국으로 옮겨가겠다. 라는 이야기의 이제 편지가 네. 돌고 있는데요. 당연히 가짜 편지로 나와 있고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왔었던 글로벌 그룹 삼성이 우리나라 때문에 힘들어서 도저히 한국에 못 있겠다. 다른 나라 가서 경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어떤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에서는 네. 즉각적으로 아니라고 했고요. 데자뷰기가 느껴지는 것이 박근혜 씨에 대해서 가짜 옥중 편지가 또 한번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다고.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도와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가짜 옥중 편지를 쓴 사람이 이 고도에 돌려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믿을 사람도 별로 없고요.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몇몇 언론이 이 가짜 편지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아. 이 가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적어놓고. 그래놓고서 이 편지는 가짜인 것으로 네. 삼성은 밝혔다. 왜 굳이 가짜 편지 이렇게 분석하는지 좀 의아했었습니다. 할 말 없은가요? 네,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겠죠. 자,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이 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어떤가요? 뭐 이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들의 태도를 일면 보여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46%가 과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다른 측면, 그러니까 처벌이 가볍다와 적당하다를 합치면 마찬가지로 46.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하거나 혹은 아니 너무 가벼운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나머지 절반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과거 재벌들의 처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에 비하면 상당히 좀 강경해진 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예전에는 재벌 총수를 직접 구속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삼성가의 재벌 총수라도 가둘 수 있다는 걸 보여줬듯이 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이제 재벌에 대해서 좀 온정적인 시각들을 좀 거두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시각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그런 측면 오히려 보여주는 네. 여론조사가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변화의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이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한 뒤에도 5년 동안은 삼성전자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법정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네, 일단 경제개혁연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월 19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그러니까 같은 기업인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라는 네.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2013년 최태원의 SK그룹 회장이 이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적용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돈 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결국엔 오너 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무보수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 취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법의 허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건 역시 앞서가는 걱정이 아닌가 싶네요. 자, 바이든 시대 외교 전략, 죄송합니다. 네, 바이든 시대 외교 전략 논의를 위한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소식부터 3년 만에 독방 생활이 다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요원의 찰떡같은 케미를 보여드립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대세는 홈코노미,
집에서 어디까지 놀아봤니? 입니다. 이 홈코노미라는 말은 이 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홈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인데요. 한마디로 이 홈코노미란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홈족의 소비를 겨냥한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홈트용품이나 이 요리 등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최근에 뭐 구매하신 물품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홈트를 하기 위해서 네. 요가 홈트레이닝? 매트. 네. 네, 요가 매트를 구매해서 네. 태블릿 PC로 이제 요가 선생님이 알려준 동작을 네. 열심히 따라한 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영상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 예, 영상만 보시고. 네. 예. 아, 그게 어딥니까? 우리 헬마우스 요원은 뭐 구입하신 게 있으십니까? 5개월은 너무 이제 알찬 소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저는 이제 집에서 스트레스를 풀 때 주로 이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갈증을 풀기 위해 축구 게임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손가락 운동은 확실합니다. 네. 요즘 또 선수 생활 하고 계신 우리 헬마우스였고요. 홈코노미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카페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커피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는데 오창석 의원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이제 홈 카페족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커피 수입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있었던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7억 3,7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5%나 늘었고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커피 수입량 17만 6,648톤 역시 5.4% 불어나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 기기 수입 역시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커피 기기는 모두 1억 2,054만 달러어치가 수입돼서 전년 대비 무려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재택근무도 늘어나게 되고 학생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또 이 헬마우스 요원처럼 집에서 또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IT 기계 판매량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IT 기기 판매량, 태블릿 PC 그리고 웹캠까지 모두 판매량이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웹캠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배. 2,987%나 늘어났다라고 네. 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촬영에 필요한 캠코더, 삼각대, 방송용 마이크 매출은 각각 796%, 699%, 68%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노인터 등을 찾는 소비자도 역시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이 홈트, 홈쿡 등 취미나 이 여가 생활 등을 집에서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홈트를 위해서 요가 매트를 구입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 쇼핑 업체에 따르면 홈 트레이닝 용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역시나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령은 92%, 워킹머신은 75%, 실내 자전거는 53%나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단순히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접목시킨 홈트레이닝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분야도 역시나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운동기구를 좀 구입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저것들이 다 중고시장으로 나오겠군요. 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홈코노미가 대세가 되면서 이 홈퍼니싱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홈퍼니싱 좀 약간 생소합니다. 뭐죠? 네, 이제 홈 그리고 퍼니처 가구지 않습니까? 홈퍼니처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홈퍼니싱은 집을 단장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 안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꾸미게 되는 현상 그리고 이 분야에 어플리케이션이 또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2010년 10조 원대에서 2015년 13조 원대로 늘었고 2023년에는 18조 원대로 또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음 달에 이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도 집을 이 킹슈맨의 세트 컨셉으로 한번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서도 킹슈맨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싶습니다. 예. 여가도 즐기고 이 경제 생활도 하고 이번 주말 홈코노미 제대로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헬마스 요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슈퍼스타들도 동참, 지구촌 플라스틱 전쟁입니다. 자, 매주 국제 뉴스를 꼼꼼히 짚어주는 송현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죠. 취임하자마자 주요 공약인 파리 기후 협약 복귀에 서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호 행정 명령으로 파리 기후 협약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거는 각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부분 이하로 낮추자는 국제 협약이고요. 2015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젠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네. 당시에는 2017년이었는데 이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국들에 부과된 온실가스 배출 배출량의 그 규모나 수준이 너무 불공평하다.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였고요.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취임 첫날에 이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고 그리고 100일 이내에 이 경제국 정상들과 모여서 환경 관련된 정상회담을 열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약을 착착 이행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이 밖에도 환경이나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부분들을 폐기물들을 이제 수출하는 것들을 좀 규제를 하고요. 2030년까지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규를 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 친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이 환경재단을 설립해서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2014년에 유엔 기후변화 연설에서 내가 정부를 바꾸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모으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전 세계의 정부와 산업계가 대단히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다라고 발언해서 굉장히 박수가 받았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 호명했던 배우죠. 제인 폰다라는 여배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환경운동가로. 그래서 이 여배우 같은 경우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기도 줄여봤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행동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울하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시간에 행동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요원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장원님. 네, 저는 좀 이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사진들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일단 죄책감이 좀 듭니다. 제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중 하나도 저렇게 동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네, 장성님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무단으로 버렸을 경우에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제가 대학교를 이제 부산에서 나오다 보니까 대마도를 한일 학생 교류 방식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마도로 밀려온 쓰레기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거의 80%가 한국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소주병들이라든지 한국산 맥주 플라스틱병들이 다 해안가로 밀려와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제가 버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해안선 인근에서 버렸던 물건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쓰레기 문제는 지구촌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송현석 기자님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방송이라 조금 굉장히 양호한 사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기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더 잔인하고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예를 들면 고래의 뱃속에서 쓰레기가 뭐 이만큼 몇십 킬로그램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정말 큰 죄책감을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네. 네. 우리 킹슈맨 요원들 지금 이 자리에선 다들 뭐 정장 차림들로 계시지만 집에 가면 또 편안한 스포츠 웨어로 또 갈아입으실 것 같은데 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 유명 브랜드들도 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의 한 브랜드는 한 해안지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2천만 개의 운동화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생산이 되는 모든 제품은 재활용 플라스틱만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해안에 버려진 플라스틱 충전재를 재활용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에디슨 고등학교에서 미식 축구 경기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총 1,800만 개의 재생 고무와 버려진 플라스틱이 재사용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사인 S사는 작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모든 빨대를 없애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1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제인 폰다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생각만 듭니다.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전쟁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독일이나 영국, 일본의 예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마트에 공병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공병을 넣고 황급액에 적힌 영수증을 제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한 3만에서 5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 페트병에 비접착식 라벨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트병의 이 88%가 재활용되고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를 유료화 정책을 이제 시작을 2015년부터 했는데 이게 원래는 뭐 가격이 더 안 그래도 높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7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닐봉지 사용량을 90%까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수요 억제책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포장 기준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의원들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배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배송을 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의 포장재, 충전재 그리고 들어가 있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포함해서 사실상 다 버려야 하는 물건들이 함께 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근데 직접 가서 구매를 하더라도 결국엔 상품 속에 이제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같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동물을 아끼는 MC 장훈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플라스틱 줄이기가 말처럼 참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럼 밖에 이게 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업소들을 좀 찾아서 가려고 하고요. 이왕 살 때 좀 큰 걸로 사려고 합니다. 작은 거 용기 여러 개 사면 플라스틱 소비가 더 많아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제 물통도 좀 큰 걸로 사고 음료도 좀 큰 걸로 사고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느낌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노력하고 있다. 자, 어떠세요? 저도 대용량으로 좀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빨대 쓰지 않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대를 좀 덜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네, 저희 킹슈맨 요원들도 이렇게 플라스틱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죠. 자,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스타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평소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스타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류준열 씨, 그리고 김혜수 씨, 박진희 씨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류준열 씨 같은 경우는 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서 장 볼 때 집에서 플라스틱 용기, 본인이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챙겨가서 담아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서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는 환경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진희 씨 같은 경우는 커피 재생 필터를 사용해서 또 한번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이 킹덤 퀴즈 제가 준비했습니다. 운동 마니아로 알려진 배우 이시영 씨는요. 플로깅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플로깅은 무엇일까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스로 몸짱 시사평론가에 도전했던 오창석 요원이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플로깅은 체조하면서 분리수거하는 것이다. 자, 2번 플로깅은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다. 자, 3번 플로깅은 요가를 하면서 생수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스티커를 떼는 것이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이 플로깅 처음 들었습니다. 네. 처음 들었지만 네. 너무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진정한 방송인이라면 틀려줘야죠. 방송을 생각하는지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 혼란스럽네요. 갑자기. 정답을 맞춰주시죠. 네, 플로깅. 이제 어차피 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긴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조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가 열심히 하면 요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단어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없는데 예. 플라스틱과 조깅의 합성어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유추해봐서 정답은 네. 2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이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가 바로 이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이 송현수 의원이 이 플로깅 같은 이 해외에서 이 플로깅이
해외에서 시작한 환경운동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플로깅이 2016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운동입니다. 이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던 환경운동이고요. 프랑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플로깅 마라톤이 열리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서 플로깅을 자주 하는 것으로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부르기 쉽게 줍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산을 타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이 또 많이 있고 또 히말라야 같이 외국에 있고 굉장히 험준한 산에서도 이런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을 탄 한국인들이 여러 차례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배달음식도 많이 먹고 집콕 생활을 많이 해서 플라스틱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업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기업이 소비자와 함께 이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면서 공익적 가치도 추구하는 이 마케팅을 이제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비사는 일회용 수저 안 받기 기능을 설치해서 배달을 주문했을 때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일회용 수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무려 2,600만 개의 플라스틱류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쇼핑몰의 M사는 천연 소재의 친환경 지퍼백으로 교체해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쇼핑몰 G사는 재활용이 용이한 조립형 박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야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이럴 때 이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들면 노벨상도 받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이 마시는 생수가 몇 병은 되거든요. 네, 사실 이 생수병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한 생수업체가 정말 뭐 병이라든지 라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분해가 되는 그런 생수병을 출시했다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비결이 이 생수병에 사용된 소재가 특정 온도나 수분에서 180일 이내에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 비결이 폴리유산이라는 소재인 건데 문제는 이 폴리유산 같은 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영국의 한 환경단체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분해되지도 않고 원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시스템하고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한계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창성 의원.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개인이 가져다닐 수 있는 텀블러부터 좀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왜 대부분의 이제 일회용품은 종이 아니면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일회용 제품을 일단 먼저 뭘 자주 쓰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대체용품을 이제 그 뒤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혜성 기자님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뭐 지자체나 정부가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금들을 많이 조금 제공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연구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도 조금 이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또 환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호님 말씀하세요. 네. 저 텀블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쓰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텀블러를 잃어버려서 텀블러를 여러 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사시면 잃어버리지 않고 잘 쓰는 것도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킹스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